시작되겠습니다. 한국각설공사의 남궁원 선수와 전주시청의 이상재 선수 맞대결 되겠습니다. 또 그에 비해서 또 전주시청의 이상재 선수 뒤차기가 또 특이해요. 예. 한국가스공사의 남궁환 선수가 입장을 했고요. 8강전에서 조재현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특기가 정갈차기라고 적혀있는데 네. 태권도의 정석발차기는 아니고요. 예. 내려차기 또 위장 기술이 된 변칙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석발차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도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직하죠. 예. 발차기들이. 이상재 선수가 포인트를 잘 따내고 있습니다. 뒤차기. 무릎 쪽에 조금 고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궁환 선수. 돌려차기. 돌려차기 연타 들어갑니다. 이상재 선수 힘을 몰아서 때리기 때문에 파워가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떨어지면서 남궁환 선수 상당히 노련함 붙는 예. 척하고 떨어지면서 발차기를 또 득점을 빼앗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반해 또 이상재 선수는 역대응해서 또 돌려차기로 몸통 가격해서 포인트를 빼앗고 있어요. 예. 아, 남궁환 선수 서서 맞지를 않는데 지금 서서 맞고 있어요. 아, 돌려차기. 흔들어줘야 돼요. 지금 남궁환 선수의 특기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재 선수가 워낙 돌려차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접근전에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남궁환 선수 큰 선수한테 이 장점을 많이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키가 비슷한 선수들은 지금 머리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 들었나 봅니다. 바로 역대응에서 머리 공격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제 점수는 팽팽해졌어요. 뒤차기. 뒤차기가 들어갔군요. 아, 뒤차기 들어갔고. 예. 야, 이상재 선수. 지금 자꾸 차면 지금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1라운드는 이상재 선수가 가져갔습니다. 남궁환 선수의 얼굴 돌려차기가 승세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상재 선수 뒤차기로 반박하면서 득점을 가져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경기 운영이 뛰어납니다. 예. 1라운드는 이상재가 가져갔고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남궁환 선수가 지금 앞발 얼굴을 하다 보니까 이상재 선수는 뒤차기로 지금 받아차려고 해요. 그러면 쉽사리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뒤차기와 얼굴 발차기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들어오지 못해요. 예, 날아차기. 지금 한 번 더 차고 또 이상재 선수 한 번 더 차줬어요. 이상재 선수는 상대가 공격을 들어올 때 그냥 맞고 있질 않아요. 네. 무조건 나갑니다. 저 뒤차기가 있기 때문에 떼어 못 들어오고 있어요. 남궁환 선수 붙어서 여기서 연타 공격이 자기 특기 발차기인데 예. 지금 포인트가 똑같아요. 86에 86포인트. 남궁환 선수 페널티를 받았고요. 네, 오히려 이상재 선수가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가야죠. 돌려차기. 페널티가 끝나는 순간 들어가서 네. 두 배의 점수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게 쉽사리 페널티라고 막 들어가다는 상대의 공격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떨어지면서 남궁환 선수의 돌려차기가 들어갔고요. 40초 남아 있습니다. 이상재 선수는 해줘야 돼요. 지금 1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 남궁환 선수 안심하면 안 돼요. 시간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움직여줘야 돼요. 지금 네.
두 선수가 경직이 돼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볼 때는 빠른 스피드와 강한 발차기는 그만큼 힘을 빼주고 차는 겁니다. 그래야지 파워가 전달되기 때문에. 아, 얼굴 노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야, 연타. 남궁환 선수의 득점이 계속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큰 기술 받아야 돼요. 큰 기술. 뒤차기네요. 회심의 뒤차기가 득점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궁환 선수의 네, 승리를 라운드 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3회전은 가는데요. 3회전에는 포인트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네. 뒤흐르기 한 방이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스텝에 의한 만들어야겠죠. 머리 공격과 회전 공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회전. 돌개차기. 남궁환 선수의 포인트로 시작되는 3라운드입니다. 자, 뛰어 들어올 때 받아줘야 돼요. 예. 아, 돌려차기. 예. 주고 받았습니다. 지금의 찬스예요. 아, 찬스 주고 받네요. 예. 돌려차기 연타. 아, 머리를 노렸는데요. 머리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머리 공격이 두 번 들어간 걸로 나왔는데 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번 예. 들어간 것은 점수를 30점 빼야 되겠죠. 들어왔죠. 예. 네. 서로 몰라요. 지금 16, 13 한 방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중하고 흔들어주고 나오게 해야 돼요. 지금 몸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돌려차기. 아~ 그리고 머리까지. 아~ 돌려차기에 머리까지. 아~ 야, 지금 두 선수가 신중을 했는데 남궁환 선수가 돌려차기 연타를 이어서 연타를 이은 공격이 먹혀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